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뭐 그런 일이 정리 돼서 이 평화 올림픽에 대한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되지 모르지만 그리고 고위의 차원에서 그때만큼이라도 한반도의 정치 군사적인 행위의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이든 정치 외교적인 행동이든 군사적인 활동이든 모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있고 눈앞에 다가온 올림픽 정신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해온 경험과 반성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더 이상 야만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 세계 평화를 위한 귀중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가 상실돼서는 안 됩니다. 그 수단은 대화뿐입니다. 대화 이외에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갈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세계 평화와 축제의 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모든 국가의 참여 속에서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평화를 위한 인류의 전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올림픽이 바로 그 무대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인류 평화의 대제전으로 만드는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국의 정상 당사자들이